오단원 들이와 무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책 106쪽, 107쪽, 그리고 수학이 긴 책은 78, 79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상황이에요. 지금 두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양손에 과일을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 보자. 두 과일의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과일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남자친구는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 보자고 했고요. 이 여자친구는요.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봅시다. 여기 귤, 바나나, 토마토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이 과일이 가장 무거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걸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일이 없다면 물건도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을 두고요. 어느 것이 무거운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9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직접 재어 봤어요? 선생님은요, 귤이랑 바나나, 토마토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토마토가 제일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바나나, 귤, 요 정도 순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어느 게 무겁고 가벼운지 쉽게 느껴졌나요? 약간 애매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무거운지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무겁다고 생각했는지라고 물어보면, 그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고는 사실 이유로 얘기할 만한 게 애매하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그거에 무겁다고 느꼈는데, 진짜로 무거울까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요. 어떤 게 무거운지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울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울을 이용하면 무거운 쪽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게 무거운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경우라면 밑에 내려간 바나나가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울을 이용해서 한번 재어봐야 할 텐데요. 그럼 저울을 이용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뭘까요? 네, 맞아요. 저울에 0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어느 쪽에도 물건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겠죠? 접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저울에 0점을 맞춰줘요. 그러면 양쪽이 수평이 맞아서 접시가 높이가 같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귤, 바나나, 토마토를 순서대로 올려가면서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서, 예를 들어 귤과 바나나를 비교해 보고, 바나나, 토마토를 비교해 보는 식으로 두 개씩 비교하면 어떤 게 제일 무거운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면요. 선생님 해봤어요. 귤이랑 바나나를 비교해 봤더니요, 바나나 쪽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무겁습니다. 자, 토마토와 바나나를 비교해 보면 어땠을까요? 네, 요건요. 토마토 쪽이 무거웠어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귤과 바나나가 있을 때는요, 바나나가 무거웠고요. 토마토와 바나나가 있을 때는 토마토가 무거웠어요. 그러면 귤, 바나나, 토마토의 순서대로 무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선생님이 준비한 과일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과일마다 조금씩 무게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저울을 사용해서 과일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법에 좋은 점이 있다면요? 맞아요. 접시가 밑으로 내려오면 무겁다는 걸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쵸? 아까 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 진짜로 이게 무거운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하니까요, 기울어진 정도를 통해서 바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 아쉬운 점은 혹시 없었나요? 아쉬운 점. 맞아요. 얼마만큼 무거운지는 알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이 경우를 보자면 바나나 쪽으로 내려와서 바나나가 무겁다는 건 알지만 바나나가 귤보다 얼마만큼 무거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만큼 무거운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인데요. 드릴을 잴 때처럼요, 우리 요구르트병이랑 그 다음에 종이컵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몇 번이 됐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귤을 놓고 한쪽에다가는요, 내가 재고 싶은 물체를 넣고 바둑돌 같은 것들을 올려놔서 그 개수를 통해서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귤은 바둑돌이 3개고, 바나나는 바둑돌이 5개요. 그러면 바둑돌을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 바나나는 귤보다 바둑돌 2개만큼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가 체중 잴때 나오는 것처럼요, 숫자 나오는 저울로 비교하면 바로 숫자가 나와서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하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과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물건으로 해도 좋아요. 그래서 바둑돌이나 공기 혹은 뭐 100원짜리 동전 같은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에다가는요, 내가 순서부터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접시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0점을 맞춰서 수평을 맞추고요. 그리고 한쪽에 내가 잴 물건을 올려놓은 뒤에 하나씩 하나씩 그 단위가 될 만한 것들을 올려보면서 그게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뭐 바둑돌, 공기, 100원짜리 동전, 요런 것들을 가지고요. 한번 직접 재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았나요? 자, 선생님은요, 과일을요, 내가 가져온 과일 쪽에다가는, 귤을 준비했고요. 짝꿍이 가져온 과일에는요, 사과를 가지고 한번 직접 재어봤어요. 선생님이 재어보니까요, 공깃돌로 쟀을 때는 귤은 19개,
그리고 사과는 26개가 나왔고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재어봤더니 10개, 1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경우는요, 귤과 사과였으니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과가 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겁죠? 14개, 20개니까? 네. 이 사과 쪽이 더 무겁겠죠? 그러면 사과는요, 귤보다 얼마만큼 무겁죠? 바둑돌로는 6개고요. 공깃돌로는 7개 정도. 100원짜리 동전으로 4개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로 해 보았어요. 맞네요? 그죠? 자, 그럼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바둑돌은 6개만큼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봅시다. 만약 다리가 다르면요. 자, 이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바둑돌 14개에 20개라고 했을 때는요. 누가 봐도 20개 쪽이 무거워요. 바둑돌 6개만큼. 근데 바둑돌 14개랑요. 공깃돌 26개라고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이 무겁죠? 얼마만큼 무겁죠? 애매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면요. 사용한 단위로는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 비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공깃돌, 바둑돌, 100원짜리 동전처럼 단위 자체가 다르면 얼마만큼인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무엇이 필요한지 느낌이 올것 같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무게를 한번 여러 가지 단위로 직접 재어보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요, 내가 재어보고 싶은 물건을 정해서 직접 재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재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수학의 킨책 78, 79쪽을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무게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3학년 친구들, 안녕!